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31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아홉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지난주와 또 다르죠. 제 서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 여기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미리 녹화해서 준비한 예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 아홉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팔 이들과 벌려 경험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이제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늘 당신께 도움을 구했을 뿐, 당신 앞에서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이기심과 아집. 나무 껍질처럼 두꺼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제 자아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좁은 길과 넓은 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면 당신과 이웃을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연으로 연결해 주신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사랑할 듯 위선의 옷을 입고 활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당신과 이웃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제 회개 기도를 구구절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야 할때 침묵하고 저항해야 할때 숨죽이고 저항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침묵했기에 돌봄받지 못한 이웃은 거리로 내몰렸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웃은 거리의 천막에서 더위를 견뎠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저항의 길에 나섰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 다툼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변화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추모 영상을 감상하는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었고, 또 부인이신 박현우 교우는 여기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셨죠. 그 박현우 교우의 남편이신 이경민 교우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저께죠. 한국 시간으로는 어저께,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연결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연결 식장에서 상영된 추모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순서입니다. 개인 기도, 목회 기도, 중보 기도, 헌금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그 중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돌아가신 분과 또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정을 들어보니 이렇게 됐더군요. 3개월 안식월을 얻어서 보스턴에 머물러 계셨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계셨던 이유는 거기 아마 두 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부부가 그렇게 네 명 온 가족이죠. 네 가족이 다 보스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은 지금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MIT를 졸업했다죠. 5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다 계셨던 것 같은데 부인 박현우 교우가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마 이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911을 불러서 불렀지만 911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박현우 교우의 말씀에 따르면은 정말 평안히 숨을 거뒀다고 하는 얘기를 연결식에 참석하고 조문하신 김남중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고인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깊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그러시겠죠. 그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9년의 삶을 살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관심사도 많고 열정도 뜨겁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당신의 아들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뜻은 누군가가 이어가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했던 분들, 함께 삶을 나눴던 분들, 특별히 가족들, 부인과 두 아들들, 친척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더 길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고인을 생각하며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을 기억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향린 교우들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우리 향린 식구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 순서입니다. 찬양은 김주택 씨, 바리톤 김주택 씨가 불러주는 주기도문입니다.
성서봉독과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이경환 교우 내외분께서 이경환 김윤희 교우 내외분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설교는 제가 오늘 목사정이 안 좋고 아주 몸사정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5일에 했던 설교 그대들이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서봉독과 설교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경환, 김윤희, 솔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다시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릴 그날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 마지막입니다. 12번째이고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 예배에 관한 얘기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예배에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제 교회가 뭐냐. 특별히 이제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리즈, 미리 광고 시간에 예고를 하겠지만 다음 시리즈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이제 그 다음에 할 텐데 그 다음 시리즈를 여는 그런 마중물 같은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천년 이상 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예배이고 가톨릭의 경우는 미사였습니다. 예배와 미사. 이게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해온 그런 종교 행위다 이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적어도 대부분의 역량과 에너지를 이 예배에다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한국 기독교인들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그야말로 잘 드렸다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인이 할 일을 뭐 거의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굉장한 그 에너지를, 자원을 투자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됐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냐? 이게 진짜 예배냐? 예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마치 이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임시적인 임시 방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이 온라인 예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진정되면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던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잠시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예배가 워낙 중요한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표현이고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그 예배에 많이 그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지만 또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에너지와 자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매일 수고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요, 자기 혼자 해요.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저 카메라 갖다 놓고 뭐 그야말로 속되게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동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보다 더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이 온라인 예배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를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나 목적이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행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못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친교하는 걸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빨리 이런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주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온라인 예배 큰 문제는 뭐냐면 성찬식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못하죠. 사실상 못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성찬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죠. 성찬은 뭐냐면 같이 밥상 공동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비록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대로 진짜 식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아니면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한 번 상징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성찬이 중요하면 사실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성찬식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몰랐던 온라인 예배를 여지까지 넉 달 동안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나더 넉 달 아니면 그 이상의 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 사태가 지금 진정돼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그 한번 그 본래적인 것이라 그럴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삶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의 경험을 전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원시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말이죠. 교회는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입니다. 첫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에크라는 말 플러스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크는 밖으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무슨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밖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자면은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칼레오.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교인 첫 교인들을 첫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밖으로 부름받은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은 이후로 구약성서 종교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템플이었어요. 예루살렘 템플, 예루살렘 성전. 그게 구약성서의 유일한 사실상 유일한 기둥이었어요. 후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서의 기둥은 한 기둥,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기둥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성전이고 성전이 그 가장 큰 중요한 기둥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둥이 토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법의 개념이 아니라 가르침이에요. 교훈, 가르침, 계명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양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토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토라가 이스라엘 종교의 그러니까 구약성서 종교의 기둥이 된 것은 성전보다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물론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준 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계속 확대된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게 된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섯 권의 책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계명은 모세 시대 때 받은 거예요. 출애굽 했던 때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계명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하나의 기둥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이 부각된 거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입니다. 계명은 훨씬 이전에 주어졌지만, 그리고 그 계명에 따른 건 사실이지만, 그 계명이 이스라엘 종교에,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 종교에 하나의 성전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을 구성하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성전의 유일한 기둥 역할을 했던 성전이 그 이전에 유일한 이스라엘 종교의 기둥 역할을 했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구약성서 종교의 유일한 기둥은 후대로 이르기 전까지, 후대에 이르기 전까지 오랫동안 유일무이한 기둥 역할을 했던 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고, 또 그 사람들 생각엔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참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마른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현존하고 계시다고,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었던 곳이 속절없이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엄청난 거고,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엄청난 거고, 또 다른 어떤 기둥을 찾아서 만든 것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의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 거고, 토라를 자기네 종교의 기둥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괴된 성전은 수십 년 후에 다시 재건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페르시아가 지목한 그 말하자면 총독 같은 존재가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스룹바벨한테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가를 줘요.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러면 재정까지 투입해가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외쳤던 예언자들은 학계와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꼴로 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산 건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금 폐허 잿더미 속에 있는데, 잿더미 가운데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 꼴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학계하고 스가랴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게 바로 제2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The Second Temple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이 그때 재건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 동안 그 제2성전에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2성전이 언제 망하냐면, 또 언제 멸망되냐면, 기원전 2세기, 소위 뭐야 그 황제 이름이 뭐지? 안디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이 그 제2성전에다 온갖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부정하고 불결한 물건들을 막 갖다 놓아요. 이교들의 신상, 이교도의 신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결국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 제2성전이 그때 또 파괴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또 누군가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말하자면, 이름 붙이자면 제3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헤롯이 그 재건하고 있었으니까. 그 성전은 주로 40년, 50년 동안 재건돼, 긴 기간 동안에 재건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 재건되던 시절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새로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던 긴 시간 동안 그 재건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바로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한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걸 짓는 자가 헤롯입니다. 헤롯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헤롯파 말고는 헤롯은 완전히 저 앞잡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형편없는 작자예요. 그런데 그 자가 성전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그 성전이 헤롯이라고 하는 모자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지만 그 성전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감탄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지금 바로 읽은 마태복음은 그런 말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대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또다시 한번 파괴의 고통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저렇게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는 저 성전 머지않아서 이제 파괴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신약성서 학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헤롯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파괴되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올려놨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진짜 앞니를 예언을 했든지 아니면 후대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날 거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 성전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지해왔던 그것도 토라가 다른 하나의 기둥이 돼가지고 떠받치기 전에는 온전하게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몇 번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받지만 그래도 이 헤롯 성전 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 성전을 파괴한 다음부터는 다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장난 거예요. 성전의 시대가 끝장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 지금도 뭐 이 LA도 시나고그가 많이 있죠. 미국의 대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다 회당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템플이라고 써놨죠. 템플. 시나고그라고 써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템플이라고 그렇게 써있죠. 바로 이 템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템플이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는 템플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이 끝장을 보기 전에 그 전 몇십 년 시기에 유대인들이 갖기 시작했던 또 다른 종교기관입니다. 성전 이외의 종교기관. 왜냐하면 성전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한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한번 가기가 얼마나 힘들, 그건 순례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밖에 못 가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뭘 지었냐면 그래 시나고그를 만든 거예요. 시나고그는 말하자면 요즘 학교 비슷한 겁니다. 학교, 거기 시나고그 회당장이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교사예요.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학교 같은데요. 거기서 제물을 바치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뭘 했냐면 성경을 읽고 그들의 성경 주로 그러니까 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 교사들이 그걸 해설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해석해온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 또다시 전수하는 그런 학교의 일종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고 시나고그는 여러 도시와 촌락들의 시나고그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데도 회당이었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죠.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뜰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이 일이 이 은총의 해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내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초대교인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에클레시아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을 때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을 때는 성전과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편입되려고 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한자리 하려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했을까?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자기들이 원치 않았는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만의 예수님이 그들 곁에 안 계시고 단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 때 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한 메시지들 때문에 회당에서 축출당합니다. 쫓겨났어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첫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자기들을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바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바울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이미 파괴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활동했을 때 기원전 7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이 파괴되긴 전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이미 두 번의 성전이 파괴된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대들이 성전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대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들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심지어는 정말 건물을 져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러야죠.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거는. 교회라는 곳에 집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당이죠. 그러니까.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당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꾸 성전. 왜냐하면 그 성전 시대, 구약 성서 시대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그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로 들어가면 바깥에서 우리는 일상을 일주일의 생활을 6일 동안의 생활을 바깥에서 살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성서 종교에 지나치게 정말 끈질기고 질기고도 질긴 유산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성전이 파괴되고도 2500년 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의 피라고는 하나도 한 방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그대들이 바로 사람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야. 그대들이 성전입니다. 그대들이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아 우리가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구나.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그냥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대들 안에 있겠다고. 더 이상 저 건물 쳐다보지 말라고. 우리는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대들과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뭐 가스펠 송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열어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우리와 주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친교한다. 그게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낙낙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코비드 이후의 사태는 사실 그 전에 벌써 늦었어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체인지예요. 변화예요. 바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은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 문 안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문을 두들기신 거예요. 밖으로 부르시려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 사실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뒤통수를 정말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어요. 그런데 가장 세게 맞았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뒤통수를 맞은 그 뭐야 충격을 가장 예민하게 느꼈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뒤통수를 쳐도 보통 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리고 야 이 인간들아. 정신 차려. 벌써 한참 늦었거든. 벌써부터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거든. 벌써 너희들 벌써 나왔어야 돼. 벌써 나왔어야 돼. 그렇게 무슨 뭐 그거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마치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걸 정말 멋지게 해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듯이 믿고 예배 그 한 시간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쳐 들이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야죠. 예배를 해야죠. 물론입니다.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됐던 것은 그 밖으로 나오는 일이었어요. 그 바깥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본래 기독교인이 그런 거였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시나고그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그래서 모일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무덤에서 모였던 사람들. 무덤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그게 영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깥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깥에만 소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과 밖을 나누었던 장벽을 우리가 하나하나 벽돌을 끄집어내서 그 장벽을 없애는 게 우리 일인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사람들. 그게 전 기독교인이라고. 본래부터 그랬다고. 근데 2000년 동안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왔다고. 근데 그 팬데믹 덕분에, 코비드 덕분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 이게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쫓아낸 겁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이 문에서 문을 두들기면은 그분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큰 화두,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존재 양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없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안 좋아서 악화돼서 지금 대면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예배당에도 가지 못하고 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코비드 확진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언제 이게 음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음성이 나오고 또 안전하게 됐다고 판단하면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는 아마 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잡담 따라서 이번 주 수요잡담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들 교회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헌금하는 것들은 헌금하는 방법은 주보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오늘 강림절 아홉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험악한 세상이고 조심해야 될 세상입니다. 특히 코비드가 이렇게 극심할 때는 더더욱이 그래야 하죠.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물론 조심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소통하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감사합시다. 한 목소리로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그대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그대들을 보호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